차량 속 LPG가 새어나왔던 위험천만한 사고, 이유는 바로 음주운전 때문인데요. 20대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고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0대 가장도 만취 역주행 차량에 참변을 당했는데요. 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작한 경찰. 단속 전 회의는 필수입니다. 점점점 앞으로 사회적 거리 완화되기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자를 적발해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갑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고 경찰. 사고 현장 가면은 대부분 음주 사고가 많아요. 이제 앞으로 점점점 완화될 텐데 사고가 많이 발생될 우려가 많으니까 걱정이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제작진이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단속 방법도 달라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입니다. 풀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풀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십니까? 바로 비접촉 음주 감지기입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공기 흡입이 진행되고요. 흡입된 공기로 알코올 성분을 분석해서 음주 측정을 하는 코로나 대비 비접촉 음주 감지기입니다. 자, 이번엔 차량 이동량이 많은 장소로 이동해봤는데요. 장소를 옮겨가며 음주 운전 단속을 계속 이어갑니다. 양쪽 차선을 막고 단속을 하던 그때 야, 다 음주 나 동기해, 동기해. 도망갑니까? 고주 차량. 잠깐, 잠깐. 경찰관이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차 돌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야, 차 조심해라, 조심해. 세우가 그 차를 태워서 승차해서 같이 모셔와.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려다가 발각된 운전자. 경찰의 운행 하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뒤 다시 한번 음주 측정을 시작합니다. 면허증 있어요? 면허증 없어요. 술 냄새 엄청나네. 단속 수치는 0.030부터 0.070은 면허 100일 정지. 0.80 이상은 면허 취소입니다. 자, 자 보세요. 됐습니다. 이렇게 보셔야지. 자, 선생님 0. 면허 100일 정지. 경증. 잠깐만요. 야, 놀랍게도 무면허 운전자였는데요. 선생님 면허 없어요? 무슨 치고 당하신 거예요? 아, 뭘로 치고 당하신 거예요? 경찰의 물음에도 묵묵부답인 운전자. 운전자. 면허 없으신 건데요. 운전자 또 하신 거예요. 강제 처벌됩니다. 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단속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수상한 한 남성을 발견한 경찰. 뛰어가는 사람. 뛰어가는 사람? 차 세우고 걸어가고 있다. 뭐 뭐라고? 아, 차를 버렸습니다. 걸어갑니다. 에투. 자신의 차량을 길가에 세워둔 채 몰래 도망가려던 한 남성을 포착한 건데요. 청바지 또 어디 있어? 유빈아 그 사람 그 사람. 내가 피해 감사하고 나니까. 잠깐만. 빨리 해라 빨리 빨리 조명해. 아 감지 됐습니다. 이리 오세요 선생님. 차 세우는 곳. 감지 됐습니다. 조명했나? 얼마쯤 늦었어요? 됐습니다. 신분증, 면허증. 선생님. 면허증을 보여달라는 경찰의 말에 머뭇거리는 운전자. 선생님 신분증 있어요? 아 지금 제가 몰라놔가지고. 몰라놔요? 아니 왜 이렇게 몰라놔가 많아요? 실제 따로 처벌이냐 벌금도 달라집니다. 계속 세게 됐습니다. 경찰의 확인 결과 이번에도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또한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두 사람이 무면허 정지, 무면허 취소 나왔습니다. 또 무면허에다가 또 저 음주까지 음주운전까지 했으니까 참 그 좀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단속 중입니다. 네, 풀지 마시고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지금 음주 감지가 돼가지고요. 잠깐 내려주시겠어요?
지인을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는 운전자. 맥주 두 잔. 네. 자, 보세요. 더. 됐습니다. 얘는 100일 정도 지금. 두 잔에요? 맥주인데? 네, 맥주인데. 단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라는 것 꼭 명심하셔야겠죠. 네. 경찰서 한번 조사 받으러 오셔야 돼요.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요. 뛰는 운전자 위에 나는 경찰 있다. 자, 또 다른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찰. 찾아보라. 저희로 오세요. 단속에 적발된 남성을 데리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데요. 물 좀 드릴게요. 이거 좀 마신 가지고. 가글 했어요? 네, 졸려가지고 위스키 먹었어요. 술 안 먹었어요? 술은 마셨죠. 술 얼마 마셨어요? 맥주 한 잔 마셨어요. 물어보면 알죠.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물론 최대 힘들 때가 맥주 한 잔 하셨다. 한 잔. 한 잔 하셨으면 한 잔만큼 딱 나와 이게. 더. 됐습니다. 면허 100일 정기입니다. 아, 예. 한 잔이 아니네요. 그제야 모든 것을 인정하는 운전자.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위드 코로나로 술자리가 잦아질 것을 예상해 경찰은 연말까지 집중 단속을 지속할 예정인데요. 맥주 한 잔도 안심하지 마시고 절대 대리운전 불러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하십시오. 코로나인데 왜 음주 단속을 하냐. 하지만 저희는 이제 다른 시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네.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음주운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나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는 것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